안녕하세요.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. 어느새 가을이 수채화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어 놓았습니다. 황금 물결 춤추는 가을 들녘,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농부들의 이마에 구슬땀을 닦아주는 것 같습니다. 농부들의 애환을 화폭에 담아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농부들의 삶을 작품에 잘 그려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1888년에 그린 농부의 정오의 휴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빈센트 반 고흐, 농부들의 고귀한 삶을 화폭에 담다. 지금 시작합니다.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오전에 고된 작업을 마친 농부와 그의 아내, 화폭에 담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볕단 그늘 안에서 쪽잠을 청한 농부, 그 옆에 기대어 단잠을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왠지 모를 연민과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. 힘들었던 삶의 무게만큼이나 애처로워 보이는 아내의 어깨, 추수에 쓰여진 낫 두 개와 농부가 벗은 신발 두 짝. 가을 들녘 풍요로움과 농부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화폭에 담아낸 고흐의 작품을 보며 자식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에 허리를 펼 날 없으신 부모님 생각에 왈칵 목이 메어옵니다. 그저 자식들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우리 부모님, 다 하지 못하고 더 하지 못하는 마음, 자식은 평생 불효자인가 봅니다. 지금까지 호야쌤의 명화산책, 빈센트 반 고흐, 농부들의 고귀한 삶을 화폭에 담다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